확산 통신이다. 이 대확산 통신의 가장 중요한 단어도 역시 이겁니다. 우리 어제 봤던 요거요. 이거죠, 그죠? 요렇게 생긴 이런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은요. 이게 펄스 폭이 크죠, 그죠? 타우가 엄청 크니까 얘는 타우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이는 면적인 이 높이 y절편 값은요. y절편 값은 2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y절편이 높아요. 높으니까 요런 형태로 해서 요런 파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식이 되는 게 기본 형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들은 이제 요런 신호를 쓰는데 이걸 전송할 때 이렇게 보내지 않고 얘를 아주 잘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전송을 하면요. 이걸 전송을 하면, 이건 표류의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건요. 일단 y절편 값은요. 이 면적이 여기보다 훨씬 작아졌죠. 면적이 훨씬 작아졌으니까 면적이 훨씬 작아졌고요. 여기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타우분의 1은요. 타우가 이런 형태에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타우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큰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일단 나가는 모양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시간 영역에서 이런 형태로 바꾸면요. 바꾸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런 형태는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이 세기가 아주 큰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데, 요런 형태가 되면 이게 잡음과 유사한 크기가 돼가지고, 그죠? 잡음 출현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전력밀도 스펙트럼을 아주 낮춰주는 바람에 이게 남이 어떤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CDMA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 대역확산이라는 이름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대역확산이란 말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대역확산이라고 하고 여기는요, 시간 영역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영역에서 이거의 크기는 우리는 타우라고 썼지만 실제로 뭐야? TB. 그래서 이 TB는 1비트의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고 얘는 뭐야? 이렇게 잘게 비트를 잘게 이렇게 쪼개놓은 얘는 TC. 이게 한 칩이죠, 그죠? 한 칩과 관련된 시간이 되더라. 그래서 원 칩과 관련된 시간이고 이게 한 비트하고 관련된 시간이다.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스펙트럼 상에서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고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죠. 그죠? 확산 과정이고. 그럼 수신 측에서는요. 수신 측에서는 이렇게 된 애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되죠. 그죠? 원복시키는 이 과정. 즉, 요렇게 비트로 전송된 것을 다시 칩으로 전송돼, 칩 단위로 전송됐던 걸 다시 비트 단위로 복원해서, 이제 복원하는 이 과정을 역확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확산과 역확산의 과정이 생기고요. 그때 얘를 확산시킬 때, 이 스펙트럼을 펼치는 확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는 게 백색 잡음이거든요. 노이즈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노이즈처럼 이렇게 펼쳐 놓으면요. 노이즈는
똑같은 패턴을 다시 복원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역확산을 못 해요. 역확산을 못 하니까 실제 노이즈는 쓰지 못하고,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의 노이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이런 코드를 곱해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우리는 PN 코드, 그죠? 유사자본 코드라고 하죠. 자본과 유사한 코드. 그래서 PN 코드를 쓰고, 이걸 이렇게 해서 PN 코드를 만들면, 만들어진 PN 코드를 다시, 이렇게 칩으로 만든 것을 다시 이렇게 비트로 환산할 때도 역시 PN 코드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PN 코드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한번 곱하면 다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PN 코드를 곱해가지고 비트 타임을 칩 타임으로 이렇게 잘게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확산 과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역확산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자, 아무튼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해서 대역 확산 동심 방식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통상적인 변조에서 고속의 코드를 이용해서, 이 고속의 코드가 PN 코드인 거예요. 이 PN 코드를 이용해서 재변조를 수행하고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광대역으로 확산을 해 나가자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